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과 재외국민투표까지 합산한 결과 누적 투표율 78.22%를 기록했습니다. 박용진 후보는 21.78%를 얻었습니다. 최고위원 누적 투표율은 정청래 후보가 27.65%로 1위, 고민정 후보가 22.02%로 2위를 유지했고 박찬대, 장경태, 서영교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. 민주당은 오늘 전국 대의원 투표와 2차 일반 당원 여론조사까지 합산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.